자, 큰손아가 두 종목을 후원하겠다라고 입금을 하셨네요. 잠시 피곤해가지고 좀눈좀 감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두 종목을 후원을 하셨네. 자, 그러면요, 제가 종목을 지금 찾아봐야 됩니다. 자,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차트가요, 지금 제가 후원할 수 있는 차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추천했던 종목이 지금 한 종목도 지금 빠지질 않고 다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우, 뭐, 이 종목 아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이게 지금 뭐, 급등하고 있네요.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제가 추천드릴 수 없고요. 조금 아까 종목 하나 하고요. 요 종목을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요 가운데 지금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많이 터졌고요. 그리고 또이 종목 잠재자산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요. 자, 잠시 한번 재무구조 다시 한번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도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가가 약 3천원 정도 되는데, 잠재자산이 8천원 정도니까, 뭐 따블은 뭐 최소한 무조건 먹게끔 되어 있는 건데, 그래도 한번 조금 더 다른 종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런 종목 지금 아주 따끈따끈하게 아주 그저께서부터 지금 지난주서부터네요. 지난주서부터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천천히 찾아볼게요. 요 종목이 지금 아주 수급이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올라오는 종목이거든요. 요 종목 한번 재무구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잠재자산 대비 그래도 몇 토막 지금은 뭐 주가가 많이 빠져서 많이 빠져서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아까 것은 아직 야 이거 끝내준다 끝내줘 이거 이런 종목 그냥 이런 종목 바닥에서 샀으면 이거 이 돈이 얼마입니까 이거 아유 기가 막히네.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빨리빨리 찾아볼게요.
요런 거 아주 따끈따끈하죠. 거래량 지금 터진 데에다가 거의 뭐 상한가 가까이 두번 가까이 치고 주가가 지금 빠지는 것들 요런 종목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요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한번 드릴 거고요. 자, 한 종목은 이 종목으로 제가 결정을 받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대충대충 그냥 물론 뭐 아무 종목이나 막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최대한으로 적게 오르고 빨리 빨리 오를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신중하게 좀 골라야죠. 아, 이게 지난번에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제가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종목 돌리는데도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재무구조를 다 일일이 지금 또 재무구조를 지금 다 일일이 또 한번 찾아봐야 되니까 이것도 일이네. 자, 요 종목을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망설이네.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아,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나머지 남아있는 거 60개 다 사면 되는데 그 일일이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일이네. 이 지금 요런 종목들이 그냥 요런 거다 요런 거 사면은 무조건 돈이거든요. 요런 거 지금 화면 넘기는 거 있죠. 요게 지금 60개 종목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 이거 안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제가 막 서둘러서 지금 한 종목은 제가 지금 종목 추천으로 지금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 보냈고 나머지는
아,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천천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성급하게 막 서두르면 안 돼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내 가지고 제가 좀 특별히 좀 신경 써서 골라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 카페에 큰 손아님이 두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후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 서두르지 않고 제가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자, 여기 보시면 은선아 니가 저뭐 아까 두 종목 후원한 거 나는 뭐 조금 이따가 들어가 가지고 그냥 사겠지만 한 종목은 이미 다 결정을 봤으니까 문자 보는 것들 하고 남편한테 삥을 뜯었다. 그래 알았어. 일단 한 종목은 내가 조금 아까 문자로 보냈거든. 문자로 보냈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저기로 하자. 방송 끝나고서 내가 천천히 찾아볼게. 오케이.